치과병원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이 12일 왕십리 민자역사 분수광장 앞에서 성동 구민을 위한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구민 약 200여 명에게 스케일링, 충치치료 등 무료 치과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진료는 야외 부스에서의 치과 검진과 이동 차량 안에서 스케일링 등 치과 치료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치석이 좀 많은 부분이 부분 있으세요. 그 부분에서 스케일링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냥 깨끗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초청으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행복한 우리 소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전문 치과 위생사가 올바른 칫솔질에 관한 교육과 함께 구강 보건 교육, 구강 검진 등 네 가지 항목에 참여하면 구강 용품 세트를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닳는다. OX. 지역 주민을 위한 오늘과 같은 행사를 마련하여서 많이 도와주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은 2005년 8월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으로 개원했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첨단 의료 장비와 의료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구강 전문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신문 박홍입니다.